네 뭐 했어요 근데 3년 동안? 나 뭐 살도 좀 빼고 와. 진짜 인간 신능입니다. 60kg를 뺐답니다. 다이어트 열심히 했습니다. 테니스도 하고, PT도 하고. 와,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가 이렇게 운동 많이 해갖고 지금은 남성 호르몬이 넘치. 아이씨. 밥 먹자. 야이씨! 뭐 하는 짓이야 지금? 아, 와이야! 하늘 같은 남편이 그 밥 숟가락 그들을 뭐 먼저 먹기도 전에 네가 뭐 먼저 뭐 어? 아, 빨리 퍼 더 있어. 이제 뭐 됩니까? 뭐라? 이씨, 지랄도 풍년이 되시. 근데 아버지는 옛날보다 부산말을 잘 안 쓰시는 것 같습니다.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무슨 개똥 같은 소리야? 근데 뭐 딴 것만 많이 보니까 뭐 거진 뭐 서울 사람이대. 어디 나오나? 그 있습니다 뭐. 그 맨날 뭐 그 하는 거. 광고나 받아 먹으려고 하는 거. 웃음이 나와 지금? 아 뭐야? 나만 웃었습니까? 니는 지금 3년 만에 지금 집구석에 어 기 들어와가지고 아무 일 없는 듯이 그렇게 앉아 있으면 내가 그냥 넘어갈 줄 알았어? 어이 와들었어? 아 평소에 나가 살지 와들었어? 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래 합니까? 내 군대 갔다 왔습니다. 빵 갔다 온 거 아닙니까? 만기 출소해가 오늘 처음 왔다 아닙니까? 엄마 얘기하지 말랬지. 거짓말 하지 마라. 니 나가가지고 보니까 니 뭐 너 니 내 유튜브가 좀 잘 되는 거 어? 같으니까 니도 그 유튜브 하더만. 어이? 내 평생 하나도 안 웃긴 당신이 해갖고 대박이 났는데 배가 배 꼴리갖고 했습니다. 니 그 저 뭐야? 니은 신봉선 기억하고 있습니다. 근데 지가 준비한 것만 얘기해 보면 내가 얘기를 하면 받지를 못해. 이거 우째 건데 이거 우째 100만이 넘은 거. 구독자가 몇 명이냐고 물어보려고 했다. 네, 5쯤 몇만 됩니다. 5만 명 그냥 넘었네. 어이? 인장은 그럼 몇 만입니까? 네? 예. 92만인가? 야, 92만 명의 그 코 묻은 돈으로. 우리 아버지만 대단하십니다. 92만 명이 내한테 뭐 돈 줬어? 우리 인생 선후배님들한테 내는 무슨 뭐 후원 그런 거 안 받아? 야, 어이? 진짜입니까? 그래. 유튜브 세계는 어렵다. 이래 재미없는 사람이 90만이 넘다니. 이 미국 본사에서도 이게 미스터리랍니다. 서프라이즈에 나온단다. 네 임마, 니도 그래. 에이? 뭐? 너는 결혼 잘 살고 있어? 예, 잘 살고 있습니다. 자식이 말 결혼했으면은 거의 애비 혼자 너가 엄마 집 나가가지고 내가 혼자 있는 거 알면서 뭐? 쟤도 뭐 직장이 서울이다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갔다 아닙니까? 근데 어디 댕기노? 대기업 댕깁니다. 대기업 댕겨? 예. 우리 삼성? 아닙니다. LG에? 현대? 아닙니다. 롯데? 회사 이름이 대기업입니다. 얼굴에 뭐 회장님의 야망이 보이네. 어, 그래. 큰 대자 대기업. 연봉이 무려 180만 원입니다. 아버지는 뭐 꿈도 못 꾸는 놈입니다. 많이 보네. 예. 옷 좋은 거 입었다 그랬어. 임마 이거 그러고 보니까 지 결혼하는데 애비 어? 엄마 아빠도 안 부르고. 맞습니다. 니 제주도에서 몰래 했대? 맞습니다. 그 뭐 어머니 아버지 축의금도 안 냈고 뷔페 먹을까봐. 그럼 아깝다 아닙니까? 그 이 자리를 빌려서 사실은 내가 너희들한테 그 고맙다고 인사하려고 부른 거야. 어 진짜입니까?
이 꼰대이 채널이 이마에 올 수 있었던 건 너거도 덕분이야. 먼저 너 그 내 아들내면 동민이가 지저 지저로 한번 빵 치고 바로 이어서 밥 먹자 그 1회 첫 편에 봉숙이? 아 봉숙이 아 헷갈리네 닮아가지고 그때 그걸 딱 만들어줬잖아 봉숙이가 우리 꼰씨 집안이 상노무 집안인 거를 그치 그럼 지금까지 이거 해가 얼마 벌었습니까? 번 돈 그 저 웹 드라마에 투자해가지고 다 날렸다 그 저기 김재희도 옛날에 그 오빠 영화 이 X야 그게 누가 알아 아, 중국 가가지고 김재희 삼촌 그 저기 그 했다 입고 그럼 김재희 간 거지 임마 김재희 그때 뭐 연예인병 걸려갖고 막 어깨 힘 빡빡 주고 다니는데 속상 망했지 중국 가가 뭐 저기 뭐 오빠 오빠 아, 극장 가가 영화 본 거 중에 최고 많이 오셨습니다 코미디가 코미디 영화가 슬픈 영화라 하던데 예 마침 뭐 질질 짜고 막 그렇게 하대 김대희 그만도 미친놈이지 그 그럼 김대희가 오빠야 니 뭐했어 근데 3년 동안 내 뭐했기는 솔직히 얘기해 나 뭐 살도 좀 빼고 뺀 거야? 응 우리 엄마 다이어트 성공해가 요즘 억수로 조심해서 막 찍어내면 다 팔린단다 아, 진짜 인간 신입니다 60kg를 뺐답니다 전에 몇 킬로였는데? 전에 얘가 120이었는데 이제 60kg 됐답니다 다이어트 열심히 했습니다 수영도 하고 테니스도 하고 PT도 하고 우와, 필라테스도 진짜. 하고 이놈이 옆에 내가 운동한다 내 능 아버지 밥 안 차리고 뒷바라지 안 하니까 난 망고 편하다 와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가 이렇게 운동 많이 해갖고 지금은 남성 호르몬이 넘 아이씨 아 이거 맛있었는데 아. 가족끼리 어떠십니까? 그래 지도 조금 이따 했다 오바이트 할 겁니다 밥 먹자 아 간만에 진짜 식사다운 식사하는데 야 옆에서야 뭐하시게 이게 지금 신엄마 괜찮습니다 저 어렸을 때 엄마가 뭐 입으로 막 다 씹어갖고 다 썼다 아닙니까 그래 동민아 그때 엄마 사랑이었던가 이게 그럼요 이렇게 뒤집어가 안 할 건 살아있다 그래 그래 똑똑해 난 그때 그 먹게 그 동민이는 그래 그 저 어이 결혼했으면은 그 아도 낳고 그래야지 어? 아 소식은 없나? 그래 얼른 나 어? 다음 달에 돌입니다 언제 났어? 저번에 나가지고 저 아버지한테도 저 아 사진 보내줬다 아닙니까? 아 우리 그 사진 받았다 맞다 아 맞다 그래 아 맞네 그 보니까 그 잘했더라 그래. 응? 그 우리 또 대를 이으려고 독두구벅이 같은 그 장군감을 또 응? 그래. 아들 또 나와가지고 손도 두툼하이 목도 두툼하고 아가 잘했어 아주 딸인데 얘 역시 유튜브는 짜면 안 돼 요거 짠 거잖아? 응. 요게 재미없네. 내 닮았는갑다. 아! 엄마가 소리 질러달라고 했지, 얘. 여기가 짰거든. 2세도 태어나고, 예. 손주도 태어났는데, 예. 뭐 우찌 살끼고, 잘 살아야 돼. 애끼고, 에이? 아유, 걱정했다. 뭐 돈 좀 벌어놨나? 연봉 180에. 아, 키우고 뭐. 응? 월급 그거 받아갖고 뭐 됩니까? 뭐 저축 이런 거는 뭐 생각도 못하고 그냥 보는 대로만 족족 다 쓰고 있어. 안 돼, 그래도. 저금을 해야지, 임마. 저금을 있어. 급하는 정신적인. 너 아버지 말이 맞다.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라 그래? 저금을 해야지. 적금 부어놓은 거 없어? 어이? 뭐 적금 부을 돈이 어디 있습니까? 먹고 살기도 뭐 바빠 죽겠는데. 내가 오늘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. 애미는 임마. 고등학교 졸업하고 20살 때부터 한 달도 안 빼고 40년 동안 적금을 부은 게 어이? 이번 달에 만기가 돼갖고 어머야 타요 진짜입니까? 내가 누구한테 한번 뭐 거짓 불어가겠어 아이고 동민아 아이고 이게 우리 부자다 엄마가 그랬게 내가,
매달 200씩 꼬박꼬박 부었어요. 내가 아이고 감사합니다. 내가 그렇게 힘들게 살림을 했는데 그럼 내가 3년 전에 안 나갔지. 내일 당장 집 사가서 들어올게. 내가 너희들한테 안 쓴 이유가 있어요. 다 이런 이유야. 엄마. 그래, 200만 원씩. 그래. 40년 480개월 하니까 10억이다. 10억이다 엄마. 어떻게 그럼 우리 이제 막 하다시 두 개 있는 집도 가고 그러나. 아, 그럼 아버지 감사합니다. 계십니다. 매달 200씩 그 적금을 부었는데 어떻게 10억이야? 응? 어이? 아, 이자 넣으라 빨리. 그럼 이자 그럼 10억은 더 큰 겁니다. 고생이십니다. 동민아. 매달 200원씩 40년 동안 480개월 해서 원금 96,000원에 이자 4,000원부터가 10만원. 내 태어나서 내 이래 큰 돈은 내 처음 내 만져본다. 주디를 치뿌까 씨. 200원씩 40년이에. 엄마 동전에 깔려 죽겠네. 그래서 고민이야. 내가 그렇게 힘들게 모은 그 거금을 어떻게 쓸지. 삼겹살이나 꼭 먹자. 그래, 마, 뭐, 예, 오늘 뭐, 10만원어치 뭐, 고기 사갖고, 이거 뭐, 침튀기 이거 다 버리고, 삼겹살 파티하지. 이놈의 옆에 내가. 네, 그래, 40년 동안 내가 그래, 고생해서 모은 돈을, 꼴랑 우리, 배떼지에 그 집어넣자는 얘기야. 좋은 일에 써야 될 거 아니야. 에이? 아, 그래서, 네, 이번에, 근데 뭐, 들어보니까, 그, 고향 사랑 기부제인가 뭐, 그런 게 있어. 그래서, 내는, 내가 태어나고 자란, 내 자랑스러운 고향 부산에다가 내 그 10만 원을 다 기부하려고 한다. 고향 사랑 기부제? 아버지가 고향 사랑 기부제를 안 믿고 와 지기네. 근데 예, 그 고향 사랑 기부제는 현재 주소지로 되어 있는 데는 기부를 못 합니다. 다른 고향, 아 뭐 그 아버지도 그 마음의 고향 같은 거 있다 아닙니까? 거기에 기부하면 됩니다. 마음의 고향 있지. 아 있습니까? 제주도에 해야겠다. 제주도 우리 신혼여행 갔던데. 기억나지? 근데 이 고향 사랑 기부제는 이 기부한 사람도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분 좋지만 더 좋은 것도 있습니다. 뭐가 있는데? 아버지가 10만 원을 제주도에 이렇게 고향 사랑 기부제를 기부하지 않습니까? 그래. 그러면 제주도 특산품 그거를 답례품으로 3만 원씩이나 선물로 줍니다. 뭐 필요 없는데 뭐 필요 없는 거 주고 그런 거 아이가? 아 아닙니다. 이 제주도 특산품 뭐 제주 감귤, 흑돼지, 오메기 등 뭐 천지 빽깔로 늘린 것 중에 선택해가 그래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. 아이고 좋은 일도 하고 뭐 우리 뭐 물건 좋아하는 것도 받고 그러네. 네 뭐 먹고 싶노? 나 오메기 등이야. 흑돼지로 해라. 알겠습니다. 내 흑돼지 먹고 싶어해. 오메기로 해라. 네가 보니 심부가 더럽다. 와 지기네. 그래. 아이고 그래도 좋은 일 하려고 하니까 내 마음이 뿌듯하다. 그래. 나도 내 제2의 고향에 그 하고 싶은데 그 가려면 기부하려 그러면 또 막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그럽고 난 컴퓨터도 할 줄 모르고 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그 웃지 않나? 기부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 아이가. 아 간단합니다. 그 고향 사람 이음에 들어가면은 자세하게 막 싹 다 설명이 돼 있으니까 거기 그냥 접속하고 들어가면 됩니다. 아, 나는 그런 거 잘 몰라. 네 엄마는 컴퓨터도 못하고 그 문자 보낼 줄도 몰라요. 기부도 하고 소득 공제도 받고 싶은데 나는 그건 못하는 기라. 아닙니다. 엄마 그 전국 천재 빽가리로 그 깔려있는 농협 있다 아닙니까? 농협 내일 갈 일 있다. 그 농협에 가면 자세하게 이거를 막 다 설명해 줍니다. 아 그래? 그래? 내일 해봐야 되겠나? 한편 좀 서운하다, 너희들한테. 와예. 와예. 그래, 내가, 집구석에 좀 놀러 온나, 들어온나, 캐도 안 오다가, 이렇게 광고 찍는다, 카이까? 돈 준다, 카이까? 이래 기회 들어오고. 놀러 오라 하면 카메라를 뻗댕기고 있는데, 어찌 옵니까? 아버지, 이거, 저 고등어인데, 이제. 고등어 조림도 좀 한번 드시고 예. 그래. 예. 고기도 좀 드세요. 고기는 이제 배부르다 이제. 고기 좋아한다 아닙니까? 아이고 옛날 생각나네 우리 동미 학교 다닐 때. 그래. 용돈 그래도 아빠가 막 니한테
톤 크게 막 천 원씩 주고 그랬다. 그래. 뭐 용돈은 내가 후하게 줬다 아이가 니한테. 이 그 말이 나와서 하는 얘긴데 얘. 옛날 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때 우리의 추억들이 많지 않습니까? 많지. 그때 어머니 아버지는 어떤 게 가장 재밌었습니까? 내는 네 그 머리털 탄 거. 머리털이 아니라 살이 녹았습니다. 살이. 그래 얘기하면 어떻게 나가. 뭐? 내 살인데. 네 살 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방송이 중요한 사람이다. 방송 심의에 준수를 해서. 그때 그 치탄 치탄. 치탄. 그 벼락 빵 치는데 가서 그 저 올라가서 그 텔레비 안 나온다 고 안테나 좀 이게. 아닙니다. 내 머리가 녹았는데 내가 잘 알지. 어떤 네 노래 머리 녹았을 때 어떤. 정확하게. 제가 이제 그 아버지 죄송한데 참고서 사기에 돈 좀 주시면 안 됩니까? 그래 내가 뭐 네 공부한다는 데는 내가 돈 뭐 다 줄 기다. 응? 그래 알았다. 그래 네 요즘에 뭐 용돈도 떨어졌지. 용돈을 줄게. 아 자 내 지갑을 차에 놓고 왔네. 네 이제 차에 가갖고 아빠 지갑 좀 가오나. 알겠습니다 하고 뭐 지가 나갔지. 나가가지고 그 무대 뒤에서 가발 뒤집어 쓰고 연기가 풀풀 나야 되는 그 특수 그 효과 그거를 쫙 뿌렸는데 약품 그게 뭐 억수로 독한 겁니다. 그게 원래는 그 가발 안에다가 보장치를 하고 보장치하고 소 가죽을 대고 이 스텝 처음 해보는 거라서 얼른 가발 쓰세요. 쓰고 그 맨가발에다가 이걸 부어가지고 붙자마자 하는데 옆에 금마가 하니까 형 벌써부터 연기 안 해도 돼요. 난 진짜 죽겠는데 연기 됐습니다. 그래서 내가 전화를 팍 걸어가지고 원래 대사는 아버지 큰일 났습니다. 뭐 자동차에서 지금 연기가 나고 난립니다. 이걸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제가 아버지, 큰일 났습니다. 근데 쟤는 거기서 딱 생각했지. 여기서 NG가 나면 내 살이 더 깊숙이 들어간다. 그래, 꾹 참고 대사를 다 치는데 둘이 웃었지. 우리가 웃었어. 우리 뒤에 상황을 모르니까. 그래서 NG가 나가. NG는 안 났지만 좀 딜레이가 됐지. 약간의 평소에. NG가 나가. 원래 거기서 그냥 해도 되는데 아버지가. 끊었어. 죄송합니다. 이러려지. 아닙니다. 아버지한테 라인이요. 들어봐. 몰랐어 우리는. 그 찍고 바로 여의도 성모병원에 실려갔다 아닙니까? 그래. 아이고. 그래도 이 프로 정신. 동미가 참 그래. 멋있다.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. 이 반찬 보니까 너희들 내 먹고 콩나물 신 거. 아, 내가 그때 그랬지. 콩나물 신 거 먹이지. 내가 여기서 이제 막내니까 이제 내가 이런 걸 막 챙긴다 아닙니까? 소품도 오락해 하고 국도 챙겨야 돼요. 왜냐면 네. 우리가 이제 대사를 치다가 밥을 먹다가 먹히니까 국은 꼭 있어야 되고. 맛있구나. 그리고 이제 빨간 반찬 하나 정도만 있고 왜냐면 고춧가루가 끼니까 좀 이렇게 옅은 네. 반찬으로 가는데 맛있구나. 그날 내가 이렇게 반찬을 놓는데 콩나물에서 신내가 나더라고. 그래서 동미 저 선배님 이거 셨어요 이거 모르고 대희 선배 드시면 어떡해 그 대희 형 앞에 그거 대희 형 좋아하니까 대희 형 바로 앞에 놔라. 그래서 그것도 모르고 이제 콩나물 좋아하니까 밥 숟가락 뜨고 바로 콩나물 이만큼 집어가지고 막 씹는데 그 엔진에서도 없고 우거우거 씹어가 삼키고 그러고 바로 그 다음 날 내 배탈 나가지고 이틀 고생했어요. 야 프로정신. 아 재밌어. 그 요즘 그 유튜브에 그 저 막 뭐 도는 것도 있잖아. 그 유명한 거 레전드. 이 여자친구 사귄다고 해서 헤어지라 해갖고 대학 가면 얼마든지 예쁜 여자 만날 수 있어. 지금도 훨씬 더 좋은 여자 만날 수 있어. 줄을 서. 그러니까 지금 당장 헤어져. 누구야 미안한데 뭐 아버지가 딱 가면 너보다 더 좋은 여자 만나셨다고 헤어지러 간다. 동민아. 근데 아버지는 엄마 언제 만나십니까? 대학 가서. 전화 다시. 누구야? 고객이 전화를 받을 수 없어. 근데 그때 최초로
실제로 웃었다 아닙니까 아버지가. 아, 네네 웃음. 우리 그때는 솔직히 봐도 웃으면 큰일 나는 분위기였지 사실. 아 근데 웃음이 많아가지고 지금도 이거 촬영하면서 내가 진짜 찐 웃음 못 찾으면 내가 이렇게 돌리고 웃거든. 근데 그거 가짜로 할 때도 많다 아닙니까. 아, 요즘에 가짜는 몇 번 봤는데. 가짜는 없었어 진짜. 아, 다 진짜야. 내는 뭐 써요. 아 진짜야 다. 근데 사람들의 그 지금 저 그만 좀 처우스럽고 어이? 어떤 X가 얘. 그래도 임마 우리 인생 선후배님들인데 임마 아니 안 되겠다. 91만 다 구독 취소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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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연 씨 목사 기억으로 넘어와. 역대 최초로 92만이 5만이 되는 걸 보여주겠습니다.